출발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게 된 만큼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카메라 켜봤어요. 이렇게 소모점 있는데 이게 메뉴가 있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비행기 기내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밤에 한식을 먹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비빔밥을 시켰답니다. 미션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찍는 거예요. 밥이고요. 야채와 국이 나왔고요. 옛날에 고추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넣는 양인가 보다 하고 이걸 다 넣다가 한 입도 못 먹고 너무 짜서 밥을 조심하세요. 국은 북어국이 벌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요즘에 또 레트로 이런 감성들이 엄청 핫하니까 옛날 영화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전 지금 LA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호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저희 짐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 짜라란. 그리고 침대. 침대와 소파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대박이에요. 를 이렇게 열면 짜라라라따. 그러면 이 이쁜 게 담기나요? 화면에? 아주 기분이 좋네요. 비록 나갈 순 없지만 뭔가 봄을 미리 체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감성을 한번 충전해 봐야겠어요. Come here. 짜잔. 어메이징 뷰. 어 잠깐만. 어 왜? 언니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쓰자고 한 거 지금 딱 걸린 거지. 아 어이없어. 또 어, 갑자기 레인보우. 와 안 된다. 아니야. 미션 아니에요.
진짜 언니 저번에도 걸렸던 거 아시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미션 잘 하시길 바라고요. 배경 예쁘니까 인서트 조금 뜰게요. 근데 저 너무 졸린 거 정상이죠? 아직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여기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전 지금 멤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정연 I love you. 정연 I love you 엄마. 미션 하지 마세요. 하나 멤버들 왜 줘? 하이.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한번 잘 다녀올게요. 네. 거의 얼굴만 대면 머리만 대면 졸고 있는데 한번 얼마나 잠이 깰 만한 맛있는 음식일지 거의 이번 여행의 유일한 외출일 것 같아. 여기 천장에 있는 조명이 너무 예뻐요. 정작 미국 와서 미국 음식은 못 먹은 게 너무 웃기다. 비행기에서도 빈밥 먹었어. 오늘 자체가 나왔어요. 저희는 맨날 대기실에서 시끄러운데 밥 먹을 땐 이렇게 조용하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식당에서 트와이스 보면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와. 짜잔. 얼마나 맛있을지. 하루를 바치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소스가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한국 비주얼의 계란찜인데. 한국 파전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계란찜을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네.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이거는 양념갈비가 나왔어요. 아까 와규도 나왔는데 김치 맛. 지금 식사 얼마나 하셨죠? 진짜 많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하고요. 네. 너무 배가 부르고요. 네. 졸리고요. 네. 이게 시차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작전 실패인 것 같아요. 완전 실패. 실패. 사나씨 기대되는 미국 음식 있으세요? 피자. 피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룸서비스에 있지 않을까. 피자가 먹고 싶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피자 먹고 싶어요. 네. 자, 먹으실 때 꼭 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서 공연 전날 총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가보려고 이렇게 틀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엄청난 화장을 하지는 않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를 가볍게, 아주 가볍게. 저는 풀립을 바르면 안 어울려가지고 일단 안쪽만 바르고 그다음에 산에라 그냥 온대요. 제가 어떤 유튜버분의 그 메이크업 영상을 봤는데 이걸 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를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 것들 있잖아요. 이걸 펴지면서 손에 묻은 남은 잔여 립들을 살짝 덜어서 볼에도 티크처럼. 아, 손톱이 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붙인 지가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도 이거 양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팩트를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제가 생긴 거 생긴 것 같지 않네요. 자, 이제 화장을 다 했으니 인앤아웃을 사다 주셔서 한번 바다를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이거 쉽지가 않네. 괜찮나요? 너무 크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하는데도 너무 여유있고. 계속 나가고 싶어요. 바다 들어가고 싶어. 아, 지금 딱 일어나면 해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여기 해가 딱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일어나야겠다. 이러고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머리가 잘 말아봤다. 언제 내가 바다가 보이면, 산타모니 거기에 보이면 호텔을 와보았어? 반스 여러분들, 저는 오늘 LA 첫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전 시차 적응을 대실패했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잠이 도저히 오질 않아요. 아, 지금 8시네요 저기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게 더 괴롭겠다 싶어서 커피를 탔습니다. 목이 다 잠길까봐 컨디션이 어떻게든 끌어올리면 되는데 3시간 자고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목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공연 틈틈이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원스들. 여기는 바로 달라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기로 넘어와서 오늘 하루 쉬게 되었는데요. 캐리어에 어떤 걸 싸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우선 제 캐리어예요. 이미 조금 다 열려있는데 이쪽은 다 옷이 들었고요. 옷을 챙길 때 여기 계절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아, 옷을 어떻게 챙겨야 이제 야무지게 잘 챙겼다는 소문이 날까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바지는 돌려서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많이 챙기지 않아도. 그래서 추리닝 몇 개랑 청바지 정도를 챙겼는데 티셔츠 4장과 니트 2개 혹시 몰라서 그리고 후드 하나, 맨투맨 하나, 그리고 위에
완전 따뜻한 잠바인데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걸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캐리어 안에 한 방에 끝났어요. 이쪽 면에 옷만.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난 캐리어를 두 개 챙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뿌듯하면서 짐을 쌌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그 계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다양하게 그치만 적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 역할인데 일단 이 요물템 누룽지인데 이게 저희 엄마가 이거 미국에도 가져가 뭐 미국 음식 너무 질리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먹어라고 해서 챙겨주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 지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건 뭐 가방과 신발이 있고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더스트백? 이거를 진짜 안 버려요.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이 더스트백. 이 안에는 약간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넣기도 애매한 거.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저의 식량. 끝이군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미션이 사나랑 룸서비스를 영어로 시켜먹기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룸서비스가 거의 어플로 주문을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미션을 바꿔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절대 웃지 않아야 한답니다. 전 실패했다고 봐요. 제가 이걸 정연이랑 나연 언니한테 공유를 해줬거든요. 어떡하냐. 조금 어려운 그거다. 그치. 쉬운 편은 아니잖아. 쉬운 편 아니야. 사나는 제가 막 안 웃으면 티어는 기분 안 좋아? 아 그래!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에요. 아직 벌칙이 뭔지 저희도 몰라가지고 벌칙이 뭘까요 여러분? 벌칙이 저번 정도면 할만한데 왠지 이번엔 쉽게 쉽게 그렇게 안 넘어가 주실 것 같아가지고. 짜잔, 방금 밥이 왔어요. 가지러 가면서 사나를 만났는데 사나가 지금 일어났대요. 좀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언니가 아니라 사나 씨여야 되는데요. 하나 잠 먹자고 안 했어? 같이 먹자고 하려고 했거든? 네. 완전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것 같아. 지금, 완전. 너 사나가 언제 하냐 미션? 음식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 아, 지금 가볼까? 같이 먹을래? 언니 태도 있을 거야? 나 가도 되고 있으면 상관없어. 그러면 언니 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할까? 언니도 왔어. 응. 사나가 이제 곧 오기로 해가지고. 나 근데 진짜 너무 생얼 아니야?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제가 사나랑 밥을 먹어도 웃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어도 돼요? 네, 찍으세요. 괜찮아, 사나? 괜찮아. 네, 그럼 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런 거는 진짜 너무 무서워. 괜찮지?
저는 김에 햇반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라면 국물을 국으로. 역시 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김다현이잖아요. 와우. 아, 유일한 김씨네. 김이 맛있는 건 진짜 맛있어. 그런 엄마가 구워준 김 이런 게 제일 맛있어. 나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 아, 그 김 좋아하는구나. 때리는 민아가 있어요. 들켰네요 바로. 민아 씨 무슨 생각하셨어요? 입이 많이 나오셨던데. 입이 많이 나오셨던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젤리 들고 설레하고 있지. 맞아. 제이 씨. 네. 제이 씨는 미션 성공하셨어요? 뭐예요? 고마워요 제이 씨. 덕분에 성공했어. 본인 미션 인터뷰하기였어요? 아니요. 궁금하시죠? 같이 촬영하기? 말 안 할까? 아니요. 무슨 말했지? 공연이 끝났습니다. 너무 졸려요. 너무 에너지를 다 쓰고 왔어요. 트와이스는 콘서트를 끝나고 뭘 하느냐? 자, 머리를 정리합니다. 아, 내 브이로그 라이벌 완전 잘 찍네. 우리 라이벌이야? 라이벌 조리가 라이벌 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지 마. 아, 진짜 나 좀 나 킹받네. 맛있어요, 오늘 카? 아, 지효 언니. 네. 화이팅! 어, 미션 하시면 안 됩니다. 랄랄랄랄랄랄, 커트 커트. 안 되지, 안 되지. 커트 커트.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받은. 멋있다. 저를 쓰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이! What's up, everyone? 오케이! 오케이, sick girl! 헤이, 헤이! Okay, my friend. Hey, hey, what's up? Think about you. Hey.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저는 사실 원래 지금쯤이면 공항에 출발해서 도착했어야 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됐대요.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잘 잡혀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로 3시간을 이동한 후에 전세기를 타고 간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날씨가 엄청 춥고 뭔가 뭔 일 일어날 것만 같은 무서운 날씨. 열심히 달려가서 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원래 오스틴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오스틴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였는데 거기도 비행기가 못 뜬다 그래서 지금 휴스턴으로 가고 있어요, 차로. 그래도 열심히 긍정적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7시간 동안 차를 딴 끝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힘들군요. 멤버들 고생했어요! 와, 진짜 7시간 차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아직 비행기가 남았지만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채영씨! 아자아자! 이거 언니 미션이죠? 아니에요! 아자아자!
이제 비행기가 오기 한 대략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멤버들은 한 시간 동안 어떤 걸 할지 한번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스트레칭 하고 있는 미나 씨, 여긴 정석적인 채영 씨. 우와. 네, 게임을 하고 싶은 사나 씨. 지효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저는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뭐 잠깐 시작해야죠. 시작. 네. 전세기 엄청 시끄럽네요. 따라. 우와. 뭐지요? 처음에도 우리 이렇게 탔잖아. 맞아. 12시간의 이동을 거친 후 저희는 여기는 아틀란타의 아침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연을 가는데 저기서 타는 거 어때요? 이제 저 밑에서 오늘도 파이팅! 네! 텍사스에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 날씨가 좋네요. 이게 진짜라니. 공연 전입니다. 너는 선아 하나, 둘, 셋! 트와이스! 짜자! 뭐라고? 아. 준비 1분 전이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완전 불태웠어요. 지금은 마지막 앵콜 무대 올라가기 전입니다. 유닛 무대 끝나고. 애틀란타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뉴욕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 즐거운 미국 투어였습니다. 우린 다음 도쿄돔에서 만나요. 안녕. 하지만 한번 바다를 보면서. 헤이 여러분. 마지막 식사까지 탈탈탈. 제 브이로그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킨
먹었어. 늘 맛있는 식사하시고 앞으로 저희 트와이스의 올 한 해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